뮤지컬일 때 이렇게 내렸다가 갑자기 그냥 팍 올리는 내가 확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 그때 내가 여기가 완전히 와버린 거야. 여자들이 바차타를 추고 나서 목이 엄청 아프대. 그런 사람 생각보다 진짜 많아. 여기도 한명 있었잖아. 엄청 아팠잖아. 그치? 근데 본인들은 그냥 바차타를 많이 쳐서 아픈 줄 안다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거야. 자,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목이 아픈 이유는 남자가 과하게 꺾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 컨트롤을 못 해.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수업에서 여자분들이 깜블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하라고 배우냐면 목에 힘을 빼라 그래. 목에 힘을 빼시고 마지막에 목이 올라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가 봐. 힘을 빼버려서 여러분이 목이 아픈 거라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환자가 돼. 힘을 빼는 게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이 모가지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모가지가 내려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깜브레가 끝까지 내려갔을 때 어떻게 모가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힘을 빼버리고 모가지가 뒤집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먼저 올려버리면 모가지가 딱 꺾이면서 여기가 과신전이 돼. 그래서 바로 자극이 와. 목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은 상태에서, 뒤집힌 상태에서 이 상체를 당겨버리면 목이 완전히 딱 꺾여버린다고. 그러면서 여기 자극이 와서 사람들이 목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설명이 문제가 되는 거야. 목에서 힘을 빼고 내려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목을 올리세요가 너 목이 아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수업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목이 마지막에 올라오세요. 뭐 목에 힘을 빼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그 얘기 듣고 목에 힘 빼고 있다가 상체 먼저 올리면 바로 과신전이 와. 그런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아, 목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모든 목에, 모든 컨트롤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고. 자, 해봐. 자, 깜브레를 한다. 그럼 여기서, 자, 해서, 웨이브를 해서, 자, 내려갔다. 깜브레를 해서 내려갔을 때, 목에 힘을 빼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목을 먼저 일자로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일자로 편하게 만들어 봐. 이게 만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플 일이 없다고. 그러면 목에 적당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올라올 수 있고, 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도, 머리 끝에까지 중심을 놓고 확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편한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웨이브를 해서, 깜브레가 들어갔을 때, 모가지에 힘을 빼고 쭉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 상체를 올리게 되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목에 과신전이 걸리면서 바로 고통이 온다니까? 이해가 가? 설명이 됐어? 근데 여기서도, 자, 깜브레 한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제꼈을 때 힘을 빼고 제끼면 바로 과신전 온다. 그래서 이 제낀 상태에서도 여기 본인이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은 제어할 수 있지? 그럼 올라오는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줄때 목을 최대한 일자로 만드는 느낌으로 머리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와줘야지 목이 안 아파. 내가 기준으로 삼는 건 여러분이 모가지가 안 아파서 바차타를 오래 좀더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는 거야. 웬만한 남자가 여자의 목을 망가뜨리기는 되게 어려워. 본인이 제대로만 목을 컨트롤을 하고 허리를 제대로 컨트롤하는 걸 배운 사람은 남자가 뒤집어도 본인이 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제 본인이 목을 컨트롤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 남자가 조금 더 깊게 내렸을 때 자기가 목을 힘을 뺀 거야. 그러니까 목이 뒤집어지면서 과신전이 되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상체를 먼저 올리니까 더 뒤집어져서 목 뒤쪽이 엄청나게 아파, 이게. 계속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툴고 못해서 그런 것도 맞지만 본인이 컨트롤해서 본인 몸은 본인이 지키셔야 된다. 그 부분에서 최악의 내용은 목에 힘을 빼고 마지막에 올리세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목 아파서 춤을 못 추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 처음에 그거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 뮤지컬일 때 이렇게 내렸다가 갑자기 그냥 팍 올리는 내가 확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 그때 내가 여기가 완전히 와버린 거야. 힘을 그 빼고 원인이 있다가 뭐라고? 목에 힘을 빼고 아까 있다.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음악에 맞춰서 갑자기 확 올리면 자, 목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신전이 일어난 상태인데 목을 일자로 만들거나 목에 정확하게 내가 컨트롤이 안된 상태에서 상체가 올라오면 목이 한번더 뒤집어진다. 그 상태에서 오는 충격이 엄청나게 큰 거야. 한번 하면은 일주일 동안 춤못 춰. 한번 이거 당하면.
굉장히 머리 아팠지. 어. 근데 아픈데도 춤을 계속 췄지. 그럼 계속 아프잖아. 그래서 계속 아팠지. 그럼 그만큼 춤이 좋으니까 한 거지. 여러분이 하는 동작에서 힘을 빼고 하는 동작은 아무것도 없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 내가 힘 빼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힘을 주지 않는 거라고. 과하게 힘을 주고 경직시키지 않는 거지. 힘을 빼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제발 진짜.